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스틸러스 12대 감독 김기동입니다.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시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축구 감독을 모셨지만 네. 오늘은 저희가 야구적인 질문이 많아요. 돌직구가 많기 때문에 2년간 최순호 감독님께서 콜이 있었어요. 2001년 1년도에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했었고 2002년도에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정팀이고 항상 오고 싶었던 팀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처음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연습생을 하실 때 네. 그 2군밖에 못 뛰고 방출되고 그러다가 다시 그게 콜을 받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저는 좋았어요. 왜? 불안듯이 나는 자리를 잡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만큼 성공을 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네. 이 팀에서 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네. 선수로서도 빛나는 성적을 또 이루셨었거든요. 네. 39골 미드필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골도 39골 또 40도움까지 스스로 선수로서 나를 평가해보자면 어때요? 10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체격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아니에요. 축구선수로서 항상 작고 왜소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훈련으로 채워나가면서 선수들은 1년 1년 경쟁이거든요. 못하면 또 새로운 선수가 또 채워지고 못하는 사람은 나가게 되고 항상 1년 1년 경쟁을 하면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잡초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잡초는 어떻게 해요? 밟아도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 하여튼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100점 이상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작은 거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10시 되면 자고 7시 되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혼자 이랬던 생활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는데 아 그 부천 SK 시절에 그때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집사를 만났던 거죠. 근데 10시가 됐는데 나 자야 되니까 잘 가 집에 가 최악인데요? 남자친구로서는 이거 지금도 굉장히... 나중에 그걸 몰라서 남자친구로서 방출이에요. 방출이지 바로 네. 방출이지. 그런데요 그걸 예예 집사람을 그 골목에서 택시도 안 잡아주고 나는 집에서 있으면 난 자야 되니까 잘 가 이랬던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걸 나중에 하는 거야.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 어두운 골목에 택시도 안 잡아주고 혼자 집에 가라고 할 수가 있냐. 정말 당신은 아니 왜 그 여자친구 생기고 그러면 네.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네. 뭐 맥주 한 잔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할 건데 그 절차가 되던가요? 그 어린 나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제 체력 조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여기에 올인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그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코치 생활까지 하다가 이제 12대 허이스러스 감독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시즌 초반에 상승세가 아주 무서웠어요. 예. 처음 감독직 수락받고 선수들을 대하던 날 기억 나세요? 어떠세요? 코치 때하고 예.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감독이 돼가지고 선수라고 대했을 때 뭐 바뀐 건 없다. 우리가 바뀐 건 없고 기존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수들이 초반에 신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할 때. 사실 그때는 초반에는 분위기가 막 좋을 때는 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팀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2연패를 하고 감독님께서 최승우 감독님께서 나가시고서 사실 조금 많이 침체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선수들도 사실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웠고 표정도 많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책임에 대해서는 감독이 지는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결정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경기장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줘라. 팬들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게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조금 저희도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자 시민이거든요. 포항에 사실 축구 열기가 굉장하다는 거는 아마 감독님께서 당연히 아실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을 것도 같은데 축구팬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좀 들으세요? 일단 제가 선수 생활 하면서 이제 팬들도 지금까지도 이제 만나는 팬들도 있고 주위에서 또 여러 협회나 주위에서 이제 선배들, 후배들이 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축구는 포항은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 포항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포항이 추구했던 그런 축구들을 계승시켜 나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찰 수가 있죠. 팬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요. 빠른 축구를 해야 되고 경기장에서 패스 축구를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선수들이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포항은 그 정통성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용광로 축구 타오르는 질 때 지더라도 시원하게 하고 이기더라도 시원하게 뜨겁게 그런 축구를 원하는데 매번 그런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있는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은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포항 시민들에게는 감독으로서 이런 축구,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위기의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포항은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팀을 만든다기보다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성, 저도 선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었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깨뜨리지 않고 계승시키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용광로 축구,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보여줬던 빠른 축구, 패스 축구, 스틸타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팬들에게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하려고 선수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켜주고 훈련으로서 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한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송라 클럽하우스는 종종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친숙하다 느꼈는데 이쪽을 보니까 네.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보는 생겼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올해 개관한 이 퍼포먼스 센터라고 선수들이 체력 증진에 많은 힘을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몸을 만들고 그러나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4월에 개관했습니다. 4월에? 네, 4월 말에요. 따끈따끈하네. 구경 좀 해도 돼요? 한번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뭔가 새로운 공간을 보니까 네. 선수들도 좀 새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저는 네. 이제 여기서 훈련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이광혁 선수가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혁이가 이제 팀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부상 때문에 요즘에 근래에 경기를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복귀를 했는데 공을 차는데 힘은 들어 죽겠는데 그냥 몸이 나간대요. 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이 좋구나.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제가 안 해봐서 이게 모르잖아요 저는. 예. 같이 하시죠. 예?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상대팀 분석해야 되지, 선수 체크해야 되지, 매일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아, 좀 안타깝네요, 이 좋은 시설을.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따끈따끈한 단련장 보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 스틸러 선수들을 응원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응원의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팀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사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뭐 물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런 질책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더라도 경기장에서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승패를 떠나가지고 선수들한테 많은 성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많이 힘이 돼서 또한 승리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선수들한테 많은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가 느껴지죠? 완전히 느껴지고 저도 경기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아, 갑니다. 예,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을 해달라.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요. 열심히 경기장에서 응원하시면 보다 좋은 성적 올해 기대도 되겠죠? 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출근길 함께했지만요. 다음번에는 꼭 승리한 다음에 예. 기분 좋은 퇴근길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